민입니다. 아, 오늘 컨디션이 안 좋네요. 자꾸 상대가 근육이 조여지고 막 그런 느낌이 나는데, 아, 좀 힘을 빼는 연습을 해야 하는데 잘 안 되네. 이거 세 번째 영상이 될 겁니다, 아마. 저 중음 연습하기 좋은 노래예요. 가사도 좋고, 평소에 적어놓고 연습하고 있는데 외우지 못했고. 내 오랜 낡은 수첩 빛바래진 종이 위에 분홍 글씨 그대 이름 내게 남아선 안 되는 그 뒷모습 따라가보는 엄마 이름 아이처럼 그대 손을 놓쳐버린 그 거리를 나 기억 못하네. 많은 시간이 흘러서 우리 살아가는 작은 세상 몇 바퀴를 돌아 그대가 내 삶의 시작이었다는 뒤늦은 고백도 갈 곳이 없네. 이 컨트롤하기 진짜 힘들다. 어, 저음이 나와서. 소리를 무겁게 안 내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, 저음에서. 어쩌면 어김없이 지나는 가을 그 긴 옷자락 가려지는 슬픈 얼굴 서로 서로 비밀이 돼가네. 혹시 시간이 지쳐서 우리 살아가는 동안 다시 만날 수 있다면 그대가 내 삶의 끝이 돼주기를 바라는 내 사랑 보여주겠네. 음이 조금 긁힌 부분이 있었어요. 이게 되게 은근 이것도 파사지오가 있어서 되게 힘 뺀 채로 부르려고 노력했는데 이제 여기서부터는 좀 세게 조금. 먼 옛날 눈물로 치세웠던 밤 그대 기억도 못할 약속 가슴에 남아. 혹시 시간이 흘러도 우리 살아있는 동안 다시 볼 수 없다 해도 그대의 태양이 다치고 없을 때 말없이 찾아가 꽃이 되겠네. 내 사랑 영원히 잠드는 잔디 위에 꽃이 되겠네. 아, 아까 약간 삑사리 비슷한 게 나는데 그 참 아, 까먹었다 하여튼.
어려워요 이 노래. 이게 더 중음이 안 돼 있으면 부르기 힘든 노래입니다. 왜 그러냐면 그 눈물로 그 눈물로 할 때 옛날에는 여기가 빠사지우였는데 이게 안 됐어요 아예. 눈물로 이게 좀 지금 무겁게 내는 거거든요. 가볍게 내면 눈물로 치새던 밤 눈물로 치새던 밤 뭐 이렇게. 힘들다. 야 이게 저 하여튼 좀 나름 써왔는데요. 그 저음 혹은 저중음 연습하기 좋은 노래를 좀 제가 써왔어요. 그 토이의 그 윤상님 보컬로 우리는 어쩌면 만약에 김동률님의 이제서야 여기 부분이 이제 그 다음에 사랑한다는 말 김동률님의 꼭 아까 방금 부른 거 시중지인 다음에 저 김동률님 출국 하림님 출국은 뭐 기억고 떠나버린 사람아 이거 어렵거든요. 기억고 떠나버린 사람아 이 사람 아 여기에도 어려워요. 사람아 가슴팍이 울리는데 약간 침대 이렇게 깊 그 물컹한 침대 속으로 내 몸이 빠져들어가는 느낌으로 이제 이렇게 소리를 내는 기억고 떠나버린 사람아 변함이 가렴 나르는 그 하늘의 미련 따위. 이게 저음이 안 되면은 기억고 또 이렇게 돼버릴 수가 있거든요. 그 저음도 가볍게 낼 수 있어야 하거든요. 어렵습니다. 감사합니다. 스파큐 미니였고요.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. 아 힘드네요 참 부르기. 고맙습니다. 그리고 일요일은 쉽니다. 노래 고음 발성 연습을.